오는 5월 예정돼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참석해 지지자들과 만났으며 기자간담회에서는 충청 표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대덕특구의 여러 지역의 기능 분산은 과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과학기술부의 재창설과 대덕특구의 연구기능 집중화를 역설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새로 정립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협상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